안녕하세요. 영상팀 박혜원 PD입니다. 4월 10일 총선이 곧 얼마 남지 않았는데 후보들의 선거 유세 활동도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보다 생생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저희 영상팀도 열심히 발로 뛰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오늘은 현장에서 만나게 된 여야 당 대표들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죠. 선배 조국 대표가 이제 부산에서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오전 8시 10분 정도부터 이제 센텀역에서 출근하시는 직장인들 대상으로 해서 인사를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이제 그 동백섬에 있는 등대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다른 날보다 어제 같은 경우에 조금 에러 상황으로 있었던 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눈 떠주고 못 봐주겠다. 뭐 부산말로 눈꼴 시렵다. 도저히 눈꼴 시렵다라는 정도의 마음을 전 갖고 있고 저도 이제 업로드된 영상 같은 거 되게 많이 봤는데 현장에서 조국 대표가 되게 부산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제가 또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쓰시는 이제 말이라든가 이런 걸 좀 봤는데 굉장히 좀 어색한 지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이제 뭐 부산도 디비진단가? 라고 이제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확실히 그 억양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제가 듣기에는 영화에서 약간 좀 과장돼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그 부산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선배가 혹시 찰지게 부산 사람으로서 부산 사투리 한번 고마! 치아라봐! 유튜브 채널에 올라간 조국 대표 영상들이 되게 많은데 댓글도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콘텐츠 자체가 이제 정치 쪽이다 보니까 이제 댓글 같은 경우에 조금 저희가 필터링을 좀 하고 이제 말씀드린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딱 읽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 확실히 큰 인물은 부산에서 나오는 것 같다. 제가 또 부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고마! 치아라봐! 조국 대표에 이어서 얘기 나눠볼 부분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현장 같은 경우에는 혜원 씨가 갔었었죠? 네. 지난 15일에 기장시장에 한번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기장시장에 가서 이제 기장 후보인 최태경 후보랑 뭐 또 다른 후보들이랑 해가지고 인사차 같이 오셨더라고요. 아이고 기장님이야 오늘 아이고야 기장님이야 기장님이야 오늘 저도 알 수 있어 언론사도 많이 왔는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렇게 잘 찍어야 되는데 계속 삼각대가 걸려가지고 셀카봉 셀카봉 들고 막도 막 이렇게 막 라이브 켜고 뭐 지금 곧 오신답니다 이러면서 막 현장 중계하시고 이래가지고 이제 저도 최호 선배 통해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혜원 씨가 뭐 촬영 가는데 막 카메라 비키세요 카메라 지나갈게요 카메라 비키세요 하고 이제 그 길을 터줬다는 자 뒤로 빠져주세요 존경하는 기장 국민 여러분 조금만 뒤로 빠져주세요 자, 우리 국제신문도 좀 안쪽으로 들어오십시오 자, 그쪽 뒤에 조금만 비켜주세요 우리 유튜브도 조금만 뒤로 좀 뒤로 그분들도 밀리면서 저희까지 같이 밀리는 거예요 삼각대랑 카메라가 해가지고 카메라도 밀리고 저도 너무 당황했지만 카메라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밀리는 그분 앞에서 이렇게 잡고 카메라 이렇게 딱 삼각대 잡고 카메라 있어요! 카메라 있습니다! 이러면서 카메라 있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그 얘기만 막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저희 딱 보자마자 국제신문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러면서 오히려 약간 대표분이 딱 길을 터줘서 저희가 오히려 조금 더 편하게 촬영을 한 아니나 다를까 첫 댓글부터 국제신문 언급 무엇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솔직히 이게 딱 국제신문 들어오세요 하자마자 이게 이거 약간 브릿지로 써야 되겠다. 선우 오빠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구포시장에 방문했었을 때 한번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길이 좁단 말이에요. 맞아. 그 상점이랑 상점 사이에 이렇게 길이 있는데 거기 너무 좁은데 사람은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제가 그때가
이 라이브하고 이런 현장이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갔었는데 제... 근데 이날이었잖아요. 그 한동훈 위원장이 부산이랑 순대의 추억을 얘기했던. 부산에서 제가 좀 차이가 느꼈지만은 보통 순대를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고춧가루에다가 소금을 넣은 걸 찍잖아요. 여긴 장을 찍고 예, 막장. 예, 막장을 찍잖아요. 근데 여기 분들은 오히려 제가 소금을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와서 순대집에 갔었을 때 소금을 안 주시냐고 그랬더니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보시면서 아니 무슨 소리냐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저 개인적으로도 국밥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저희 또 유튜브 채널에 한동훈 위원장 관련된 영상들이 되게 네. 많은데 그거에 대한 댓글도 한번 네. 살펴볼까요? 저는 여기 적어왔거든요. 제가 기억에 남는 댓글을. 근데 댓글 중에 그 동훈이 오빠야 왔다 이 댓글이 있었거든요. 오빠 근데 살리게 하시는데. 아, 전 부산 사람이. 그 왜 다시? 네, 어쨌든 네 그 댓글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게 왜 저는 기억에 남냐면 제가 그 한동훈 위원장이 신평역 오셨을 때 그 지지자 분들이 좀 다들 나이대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동훈이 오빠야, 동훈이 오빠 이러시는 거예요. 되게 약간 연예인 보듯이 막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이제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까지 이제 각 현장들에 대해서 한번 1화 에피소드를 풀어봤는데요. 각자 아무래도 현장에 나가다 보니까 좀 1화가 아무래도 하나씩 쌓여서 조금 더 얘기하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